자, 일단은 글레이브 이드리스 벤 캐스트롤. 오, 야, 락사르마다가 드디어 캐스트롤을. 자, 캐스트롤을 락사르마다도 정말 잘 써야 된다라고 또 우리 와인에서 또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캐스트롤이 좋은 영웅인데. 이런 좋은 영웅을 우리의 전력 중에 하나로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네. 에이스 기믹만 현재 거의 유일하게 계속 사용을 해주는데,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락사르마다가 못 쓴 건 아니에요. 잘 그렇죠. 썼는데 크레이샤 선수에 네. 비해서 덜 쓴 거였어요. 그렇죠. 자, G세컨드가 그래서 레디스로 받아칩니다. 네. 일단 뭐랄까 캐스트롤 가져가니까 든든한데요, 뭔가?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네. 에이스게임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뱀픽에서 이길 것 같아. 예, 예. 그런 묘한 기대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캐스트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영웅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 충분히 네. 좋죠. 물론 이제 쓰기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이전 세트처럼 약간 돌진 조합이나 막 링고 같은 이런 영웅들이 나왔을 때 좀 애를 먹는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밴을 해버린 거죠. 링고를 밴을 해버리면서 좀 이제 귀찮은 영웅을 빼버렸는데, 대신에 흑기도 역시 캐스트롤이 생각했을 때 무서운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흑기과 랜스 돌진하는 조합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락사르마다 다음 이번에 픽을 잘해줘야 됩니다. 일단 뭐 아단도 살아 있고요. 여기서 에이스 게이밍과 같은 비슷한 이제 패턴으로 간다고 한다면 한 다음에 이제 이럴 때 이제 바티스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진 유태 세컨드는 한 장의 카드를 남겨놨다는 점 하나와 저 랜스가 정글 랜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캐서린. 캐서린이 완전 이거는 완전 똑같이 가는데요? 똑같은 픽인데요. 어? 이거 설마? 이게 뭐 이렇게 준비해왔을 가능성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순서가 비슷해서. 아니면 뭐 에이스 게임이랑 똑같이 해서 우리는 네. 너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긴 해요. 락사르마다는 전혀 똑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보여진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오늘 컨셉 자체가 혹시 그냥 에이스 게임이 하는 거 똑같이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묘하게 똑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에이스 게이밍도 이 조합으로 이기기는 했어요. 네. 예, 승리를 거두기는 했고, 자, G세컨드는 마지막으로 스카프를 가져갔는데, 랜서와 흑기 스카프, 이 조합도 꽤 괜찮잖아요? 일단 밸런스는 잡혀있어요. 예. 그냥 이건 공수가 가장 이상적으로 배분이 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격적인 것도 무난하고, 수비적인 것도 무난하긴 한데, 대신에 이제 컨셉이 확실하게 이렇게 잡혀있는 조합까지는 아니죠. 흔히 말하는 돌진 조합, 혹은 포킹 조합, 철거 메타, 이런 그 컨셉이 잡힌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이 좀 잘 될 필요가 있긴 한데,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바티스트의 카운터라고 한다면 사거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스카프 그리고 이제 그 캐스트롤의 첫 패배를 만들었던 셀레스트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역시 스카프도 만만치 않은 그런 그 토킹이 가능한 영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캐스터와 바티스트 둘을 모두 다 한 번에 견제하는 느낌은 강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락사르마다가 좀 새롭게 선보인 건 아니지만 네. 느낌상 새롭게 선보인 것 같은 네. 그런 걸 지울 수가 없어요. 캐스트롤이랑 존재는 그렇죠. 참 락사르마다는 묘하게 에이스게밍의 느낌이 드는 그런 그 영웅들을 보여주고 지진 유탈 세컨드는 거기에 지지 않도록 V3가 이전 경기에 좀 추구하고자 했던 최소한 상대 조합을 깰 수 있는 선택은 나름대로 잘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락사르마다 대 지진 뉴타입 세컨드.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의 승자팀은 어느 팀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캐스트롤 그리고 캐서린, 바티스 조금 전에 에이스 게이밍이 보여줬던 픽 그대로의 똑같아요. 그렇죠. 벤만 약간 다르죠. 예, 벤은 다르지만 픽은 똑같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자, 에이스 게이밍은 이 조합을 꺼내서 바티스트, 캐서린, 캐스트롤을 꺼내서 한타에서 한 두 번인가 세 번 패배를 하긴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은
그걸 졌는데도 글로벌 골드는 9천에서 1만 골드를 앞서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워낙에 에이스게이밍이 그러니까 에이스게이밍의 장점이 여러 가지긴 한데 그 중에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건 일단 뱀픽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점인데 그 운영이 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전은 패배에도 워낙 그 우리가 한타에서 이겼을 때 추가 이득을 챙기는 게 그 좀 이제 장점이다 보니까 글로벌 골드 격차를 계속 냈던 거죠. 한타는 그쵸? 치더라도 이상하게 더 앞서나가는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근데 락사 아라마다도 여기에 사실 밀리지 않는 팀이거든요. 네. 특히나 CS를 수급하는 능력만큼의 뭐 베스트 전력이 나왔을 때만큼은 이제 세계 탑급이다 보니까 약간 다른 의미로 또 장점이 있는 거죠. 에이스게이밍은 운영으로 푼다고 한다면 락사 아라마다는 순수하게 그냥 CS를 수급하는 것 자체에 힘이 있는 팀이라는 점. 이 점을 조금 더 이번에도 약간 다른 뭐 선수 조합이긴 해도 보여준다면 뭐 또 다른 느낌의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락사르마다 경기에서 에이스게이밍을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에이스게이밍이 사용했던 픽을 그대로 락사르마다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정말 준비한 게 우연히 일치로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따라한 건지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락사르마다 대 GG 뉴타입 세컨드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벵글로리의 어텀 스플레이원 2주차 락사르마다 대 GG뉴타입 세컨드의 첫 번째 경기 시작했어요. 자 황영재 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엔지니어스 선수가 네. 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선 GG뉴타입 세컨드는 이전 주자와는 이제 약간 다르죠. 다시 원래 이제 많이 나왔었던 조합으로 갔습니다. 미나미 선수가 다시 출전을 이번에는 안 했죠.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거 이전에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캡틴들의 선 신발화 이번은 양팀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서로가 맵을 넓게 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요즘에 거의 모든 팀들이 장르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쪽에서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아야 초반부터 스노블을 굴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G세컨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네 과감하게 주되 대신에 이제 포기가 빠르면 추가 성과를 더 이상 내주지 않을 수 있죠. 네. 조금이라도 상대 그래도 밀진 않았네요. 원래 보통 중립 내주게 되면 바로 레인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어떻게든 상대 CS 하나라도 못 먹게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쓰레기 빗나가면서 몇 대 맞은 레이스. 이게 에이스게이밍만 지금까지 캐스트 잘 쓴 거 아니에요? 흑기시 합류하면서 과감한 투자! 역으로 킬을 가져오는 G세컨드. 이건 진짜 과감한 투자였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3명이 레인에 합류해가지고 바로 한 탈 연다? 이건 사실 진짜 도박입니다. 예. 실패했을 때는 정글 뭐 오히려 하장까지 좀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초강수였는데 GG뮤타 세컨드의 이런 그 승부수가 일단 한번 호기롭게 먹혔죠? 네. 이거 CS 다 먹어야 돼요. 위험해 정말. 킬도 내주고 CS도 다 놓치면은 네. 망하는 거잖아요. 레인전에서는 그렇죠. 이전 그 제가 누구라고는 어느 팀에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이전 주차 때 약간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바론이 초반에 CS를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 시청하시던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을 좀 봤었는데 예. 뭐 모든 걸 가져가지 못한다고 해도 눈에 띄게 놓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G세컨드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어요. VC에서 노리고 있는데 들켰죠? 들켰죠. 와 근데 뭔가 GG뉴타입 세컨드도 V3와는 약간 다른 면으로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랜스가 랜스가 들어오는 적을 쳐내줍니다. 아이고 내 눈.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네. 자 어쨌든 랜스가 죽었고 그 전에 스타프도 죽었고 일단 락사나바다는 이전 장면에서 당했던 걸 바로 복수했죠. 맞습니다. 바로 이제 세 명이 합류해서 스킬을 이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이 보여줬었는데 대바다쳐야 되는 GG뉴타입 세컨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뼈아픈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던 좀 아쉬운 순간이었고요. 대신에 락사나바다가 뭔가 그 복수는 진짜 금방금방 하네요. 자 G세컨드가 출발은 좋았는데 흙에 태클을 걸리면서 네.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뭐 그래도 첫 번째 포탑 한번 내주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아, 그렇죠. 예,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랜스가 요즘 이제 유행하기도 하고 고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결점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찌르기가 맞췄을 때의 임팩트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데 그 찌르기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도주를 위해서 쓰게 되면 후들레이가 엄청 길게 걸리잖아요. 이때 너무 취약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렌트를 보면 안 가져가기에는 또 아까워요. 네. 모두 팀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이제. 근데 이게 또 가져간다고 승률이 좋진 않아요. 오오오! 딜 몰아주는군요. 일단 랜스는 빠졌어요. 아 근데 흑기 또 아 세면 오래 터뜨리지 누적시키지 못할 정도로 지금 락사르마다의 대응이 거셌죠. 예. 자 락사르마다가 질세컨보다 호흡이 좋아요. 자 레인 쪽에서 푸시하고 있는 락사르마다 일단 흑기스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 어 근데 이거 1차 포타 꽤 체력 많이 빼놨거든요. 근데 랜스가 체력을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여기 묶여있으면 손해가 이어집니다. 바로 카정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처럼. 자 일단 세 번째 몸 빼앗겼고요. 네, 딱 하필 깨툴기를 미리 이제 먼저 써버렸기 때문에 좀 이제 스틸을 시도할 수 없었죠 무크 선수. 자 그러나 대치 구도에서 조금 더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쪽은 락사르마다예요. 오, 근데 이제 여기서 1차 파괴된 상황에서 포탑은 밀리기는 했지만 대신에 아, 아 이거. 아, 이 캐스럴의 데미지 상당한데요. 네. 아 이거 때리고 보니 하필 캐서린이네. 예. 안 죽죠 캐서린은 잘 지금 타이밍에. 캐스럴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아쉬운 전투가 되면서 G 세컨드가 오히려 자 역공을 펼치지 못했고. 어 또 다시 압박. 이번에도 탈출 못하고 어그로 끌어주고. 아 바티스트의 어그로. 아 락사라바다도 지금 이 멤버가 있을 때는 확실히 정말 호전적이거든요. 예. 이거 지금 딱 이런 모습만 봤을 때는 웨이스 게이밍이 뭔가 그 킬각을 만드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방금 연속으로 만들어낸 킬은 아주 예술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포탑을 밀었을 때 또 추가 이득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무래도 금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금강을 먹으려는 움직임을 취하겠죠 락사르마다. 사실 여기서 지진 유타 세컨드가 약간 초반에 손을 좀 몇 번 봤는데 이걸 한 번에 뒤지는 방법은 반대로 봤을 때 금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도 1차 포탑을 뭐 우리는 가져가지 못했다고 해도 좀 비슷하게 따라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앞서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락사르마다. 하지만 G세컨드 뭐 스카프라는 존재 방어하기도 좋아가지고 네. 뭐 충분히 후반까지 이끌어 간다면 역전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가니를 생략을 하고 일단 캐서린의 메아리를 바로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건 랜스의 찌르기를 절대 안 맞을 거라는 각오죠? 지금 전체적으로 찌르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린 보고 피하겠다는 겁니다. 자, 문잡이 한 치격 찔렸지만 자, 궁으로 빠져나오는 자, 크리터! 흑기, 그래서 한번 맞췄을 때 그리고 위쪽에서 캐스터가 스카프에 맞나? 위쪽에서 1대1 아, 스카프가 녹아버렸어요. 아, 게다가 이거 캐서린이 위험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찌르기에 취약한 상태인데 이걸 또 공포의 망령으로 그냥 스킬 하나로 뒤집어버렸고요. 네. 자, 스카프가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포탑 자, 막아낼 수 있을지. 아, 이게 3대3이면 그냥 어떻게든 찌르기 한 번만 맞추면 충분히 변수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뒤에다가? 자, 이거 빠지는 용도로 쓴 건가요? 찌르기를? 이건 이제 약간 앞으로 쓰려고 하다가 잘못 나간 건가요? 네,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해서 백무빙을 치려고 했을 때 가끔 저런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 스킬을 취소 못했을 때와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손해를 보고 있는 G세컨드. 네. 자, 락사르마다가 자, 꽉 차있는 금강까지 먹어야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이 사실 진짜 좋은 기회였던 게 락사르마다가 지금 랜스에 대해서 좀 취약한 타이밍에 어떻게든 한타 한 두 번 정도 이겨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타이밍에 한타를 열어서 뭐 킬을 만들지 못하면 지금이야 도가니도 없고 반사명갑도 한 명만 뽑았지만 시간 조금만 지나면 결국은 락사르마다 그 아이템을 아예 안 뽑진 않을 거거든요? 늦게라도 뽑을 건데 그때가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귀 없습니다. 락사르마다가요 지지 유세컨드가요. 네, 지세컨드가. 네, 지금 타이밍에 예. 어떻게든 뭐 랜스의 찌르기가 먹혔을 때 그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예. 타이밍에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락사르마다가 하면서 아. 말씀을 이어나가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 귀가 좀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예 제가 느낌을 헷갈리신 거죠 중간에 멘트를 생략을 한 거죠 예. 이렇게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는 G 세컨드가 G 세컨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네네 자 역전을 못하는 경기는 아닌데 자 이렇게 되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이 엔지니어스 선수의 이 캐스트롤을 보더라도 아이템 보면 진짜 과감해요. 진짜 나는 절대 찌르기 안 맞는다. 네. 그리고 맞았을 때 팀원이 스킬로는 구원을 해줄 수 있죠. 대신 아이템으로는 아직 구원을 해줄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락사르마다가 일단 근거 한번 먹었고 네. 지금 주도권 잡고 있고 두 번째 포탑 체력 반이나 반 정도밖에 안 남았고. 와 근데 진짜 락사르마다 호전적이죠. 네, 메아리 그래 포탑 바로 깼어요. 뽑아서? 바로 깼어요. 네 메아리 자랑하러 왔죠. 네. 또 이게 캐스트롤의 힘이죠. 그렇죠. 빠르게 포탑 철거하죠. 여기서 한 번 더 강타 또 넣을 수 있고요. 자 G세컨드도 한타에 각을 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아요. 이거 약간 끌어들이는 느낌도 있어요. 적당히 끌어들였을 때 상대의 대열 무너졌을 때 역으로 한타 열 수 있기 때문에 타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잘 피해서 나가는 피켓. 근데 이거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찌르기만 잘 맞추고 팀원이 호응만 해주면 최소 1킬은 무조건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메아리도 뽑았겠다. 이 다음에 이제 PQP 선수가 PQP 선수가 이제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G세컨드 조금 더 집중해줘야 돼요. 네. 아, 이거 도관이 나오고 해버리면 이제 그 뒤에는 기회 진짜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지금 정말 약간의 너프가 이루어진 메아리가 여전히 핫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궁극기 두 번 활용할 땐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킬, 그러니까 쿨이 짧은 스킬을 메아리로 여러 번 쓰는 거에 대한 너프만 이루어졌다 저는 보거든요. 예. 그 절대 그 추가 시간이 이제 추가된 거? 이 정도? 대신에 큰 스킬을 썼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체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자, 절명시. 아, 근데 이거 자꾸 때리고 공포의 망령 들어가면 한 번 더. 와, 이거 뭐 와, 정말 무섭게 들어가네요, 공포의 망령이. 네, 등밀어서 고향 보내 줄 기세였어요. 그렇죠. 공포의 망령 때문에 G세컨드를 싸울 수도 없었어요. 이건 약간 좀 근데 대신에 반대로 갔을 때 락사나마다도 이번에도 그 느낌으로는 메아리 자랑이긴 했어요. 너희 그쵸? 아직 메아리 못 뽑았지? 사실 공포의 망령 이후에 뭐 킬을 낸 것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G세컨드는 어쨌든 뒤로 잘 빠져나가서 다행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회일 때 G세컨드가 한타를 못 열면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이렇게 락사나마다가 아이템을 먼저 쓰고 스킬 쓰고 혹은 뭐 찌르기에 대한 대비를 아직 못하고 이런 의미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아니면 금강이라도 가져가면 모를까 현재 금강을 시도하기도 벅찬 그런 경기 양상이고 네. 자 정글에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양팀 아 이제 결국은 반사왕과 딜러들은 다 뽑았죠 이렇게 되면 아 캐서린을 때려봤자 지금 당장 내내 지금 찌르기 캐서린만 맞았거든요 예. 근데 안 죽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비년 정리해주고 있는 캐스트롤 그에 비해 무쿠 선수는 비탈 도끼만 먼저 뽑아놓은 이후에 추가 딜템까지는 아직 못 뽑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황이 묘해요. 지금 딜을 뭔가 지진스카트가 뽑고 싶어도 뽑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고 스카프에 몰아준 적도 아니고요? 와, 스카프가 위험한데요? 아, 이번에는 고변만을 제대로! 스카프가 위험했어요! 아, 지금은 진짜 완벽하게 락사나보다가 한타 열었죠? 그렇습니다. 뭐 G세컨드도 상대 위치는 뻔히 보고 있었는데 속수무책 네. 당하면서 세 번째 포탑도 위험합니다. 이건 이제 약간 그런 말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야 아까 우리 메아리 있다고 보여줬잖아. 네. 왜 아직 데뷔를 안 하는 거니?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공포의 망령까지 활용해주면서 이제 뭐 이전에는 약간 자랑이었다면 이번에는 킬까지 이어졌고요. 그렇죠. 아 이번 전투 패배는 G세컨드 쪽에서는 너무나 뼈아픈데요. 그렇죠. 3차 포탑 밀리고 안에 있는 정글몹 다 뺏기고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몹들은 좀 뺏겼어요. 여기서 이제 금강까지 가져가면 락사르마다는 스노블을 100% 다 굴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큼은 허용해서 안 되는 거고요. 아 맞았어요. 스카프 맞았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럴 때 기회죠. 찌르기가 맞았을 때 캐스터 합류 3대 2 구도. 자 여기서 추가 킬을 하나만 더 만들어내고 자 불똥 들어갔어요. 자 이런 다음에 캐스터를 못 잡아도 금방 가져가면 이득이거든요. 캐스터까지 에이스까지 띄울 수가 있다면 더 이상적인 한타.
아이고! 아 방금은 야! 애들이었어. 아 근데 이거 방금 깨톨키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서 네. 어 약간 좀 뭔가 순식간에 뭔가 이상한 그림이 나올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흑개만 죽는 상황에서 보초 가져가고 금관까지 가져가면 이상적인데 아 끼지 이럴 때 전사한 게 좀 아깝네요. 네. 자 엔지니어스가 죽기 직전에 흑깃을 데려갔고 네. 아 금강이라도 깔끔하게 7세컨드가 가져가면서 추가 포인트를 얻기만 한다면 글고를 많이 좁힐 수 있을 텐데 그건 네. 좀 아쉬워요. 여기서 그러니까 금강까지 가져갔으면 진짜 좋았던 게 묵구 선수가 딜템이 나오다 말아가지고 존재감이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없었던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딜템까지만 나와준다면 생존을 위했던 템트리 이후에 이제 딜까지 결국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락사 아나마도 이제 여기에 좀 의식을 하는 상황이 이제 나왔을 텐데요. 추가의 이득에서 좀 아쉽네요. 꽉 차있는 금강이었어요. 그렇죠. 저걸 자, 가져가야 네. 진짜 이상적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갔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고 있는 7세컨드 캐스터를 약간 위치상 멀 때 기회였던 거죠. 자 체력이 이번엔 빗나갔고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랜슨 네 일단 이제 체력에 빠진 상태이긴 한데 락사나마다도 이 정도 체력이면 약간 불리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캐스트럴에 먼저 포킹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시도합니다. 자 과감한 시도 보여주고 있어요. 7세컨드 일단 지뢰는 잘 깔아뒀고요. 자 락스도 이거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자 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빼앗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빼앗... 강타. 우리가 이제 빼앗자. 자 역으로 오히려 금강을 아 스타프가 먹었어요. 오 그러면 3타까지? 자 아래쪽에서 캐스트럴 딜. 근데 이거 빠질 거면 확실히 빠지고 환타 열 거면 확실히 열어야 됩니다. 자 락사르마다 약간 어중간하면 안 돼요. 자 피하기 일단 했지만 자 궁극기 타이밍 좋아요. 스카프 하드킬 할 수 있죠. 자 7세컨드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왕관을 한번 버티긴 해도 이미 거리 좁혀졌어요. 네 자 슬로우 계속 걸려서 도망가기 어려운 스카프. 자 이거 이렇게 되면 글골 확실하게 좁혀 나가고 있죠. 그렇죠. 금광부 방금 몇 초 전에 가져갔는데 여기서 크라키까지 바로 포획 성공하면 상대 2차부터 기본에 상황에 따라서는 3차까지 그 빼앗았을 때는 글로브 골드 바로 균형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락사르마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한타에서도 네. 약간 뭐 포지션이 살짝 좀 애매한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일단 절명신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중을 잘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어지는 킬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죠. 자 이거 이렇게 되면 7세컨드가 거의 다 따라 붙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일단 2차까지만 깨도 충분히 괜찮은데 3차까지 깰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이야기 달라집니다. 자 스카프가 있어서 최대한 안전한 거리에서 포킹을 네, 할 수가 있어요. 이상적인 구도죠. 톡톡 던져주고 있어요. 스카프가 공성만 해도 충분할 때는 이럴 때는 굳이 안타 필요 없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암살 시도해보려고 하는 캐스트롤. 야, 하지만 랜스가 몸으로 잘 커버해줬죠. 그래서 자 상대 위치 파악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지뢰를 깔아줘. 네. 엔지니어스가 위쪽에서 과감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시야 맞고 지금 덜 됐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죠. 공포의 망령. 하지만 시간 너무 망령 좋아요. 망령 좋아요. 이거 잘 피해주는 스카프. 네. 너무 시간 끌리면 호라켄이 결국에는 세 번째 부탁까지 깨겠는데요. 와 근데 이건 지금 사실 지진유탈스컨트 시야 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위험했어요. 그 캐스트롤이 사각지대를 노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무방비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원래 방금 한타가 열렸을 때 대패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가면서 지진유탈스컨트는 일단 기사회생했고요. 네. 반대로 락사나보다는 조금 손해를 줄일 수도 있었으나 결국은 킬까지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포탑이 깨지게 되면서 경기가 묘하게 올라가게 그렇습니다.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락사르마다가 3000가량의 글고를 앞서고 있기는 한데 자 이게 7세컨드한테는 별로 크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3000골드 차이가 난다 그래도 7세컨드는 한타가 되거든요? 그렇죠. 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명씨가 이제 적중하고 난 이후에 뭔가 더 추가로 좀 이제 이득을 챙기면 더 좋을 텐데 아직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살짝 아쉽고요. 자, 찌르기 들어갔고 시간차로 비디안 장비 약간 멀어요. 자, 캐스터롤도 마찬가지로 들러주고 있어요. 일단 대응 줬어요. 지금 흑기 체력 많이 뺐거든요? 이럴 때 또 안 맞네요. 네. 자, 그리고 스카프가 위험한데요? 네, 그래도 체력은 일단 유리한 상태죠. 밀어붙일 수 있어요. 와, 역으로, 받아치면서 와, 그래도 공포의 망령이다. 공포의 망령 좋았어요. 와, 이거 망령이 기가 막히게 활약했어요. 네, 망고 이번에 좋았습니다. 네, 대신에 이게 위기 극복한 이후에 약간 좀 시간을 벌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추격하고 있는 7세컨드. 아, 뒤잡히면서 손 너무 많이 봤죠.
자, 캐스터를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 한타에서는 G세컨드가 자, 밀릴 듯 하면서 오히려 이기고 있습니다. 방금은 이제 08마리에 슈퍼세이브 해주면서 손실이 없을 수 있었는데 상대 유효사거리 내에서 약간씩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었죠. 네, 그 틈을 이제 지진 G세컨드가 놓치지 않았고요. 자, 락사르마다 한타에서 빨리 해법을 찾아야 돼요. 네.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근데 이렇게 락사르마다가 한타 지금 몇 차례 약간 좀 손해를 보게 되면서 사실 많이 따라잡혀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약간 우세한 정도에서 버틸 수 있는 건 저 CS 수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격차가 좀 있어요. 그렇죠. 케이스로 181개, 스카프 128개. 자, 그리고 바티스는 58개, 이제 흑키스 83개. 네. 뭐 서로 합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30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나 한타에서 G세컨드가 자신감을 찾았어요. 아, 이번에 이건 맞췄으면 바로 한타 열 수도 있는 그런 그 양 팀의 위치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스카프는 이제 딜템 충분히 다 뽑았고 이전에 흑기덱에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딜템이 약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존재감이 좀 덜할 수 있었다라는 그 단점을 이젠 조금씩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젠 캐서린이라고 약간 안심 못해요. 자, 폭킬에 한타 쓰면서 여기 그래도 목표의 망량까지 좋았어요. 자, 흑킷을 순간적으로 녹여버렸고 자, 빠르게 도망치고 있는 G세컨드. 야, 이거 뭐 캐서린 언급 드린 게 약간 무한할 정도로 네. 확실히 메아리는 바로 이제 활용했을 때 그 한타력을 엄청 많이 요 스카프 코너에 몰렸어요. 네, 순간 뽑아내는 이런 그 활력이 장난 아니죠 지금. 절명시 좋았어요. 아하. 자, 랜스만 살아남았고요. 네, 이거 지진의 G세컨드가 어떻게 쫓아가볼 만하니까 순간 지금 락사라마다는 원격 모았죠. 네. 모든 스킬 쿨을 다 기다리고 아이템 쿨을 기다렸다가 지금 방금 이 한타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자, 폭진의 당타 그리고 공포의 망령이 같이 들어가니까 정말 무섭네요. 네. 이게 이제 따로따로 좀 약간 띄엄띄엄 펼쳐졌을 때는 이거 나름대로 상대를 해볼 만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몰아붙이니까 이거 거의 3-4초 만에 다 쏟아부었었죠. 자, 그렇다면 레이스가 이것을 스틸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한번 맞고 거리를 주지 않았을 때 스틸 실패했죠. 네. 자, 그리고 흑기 등장. 근데 이거 이번에는 좀 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경기를 끝낼 수 있을 정도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 억지로 시간 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비가 필요하죠. 잘 락사름하다가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자, 크라켓까지 오고 있고요. 근데 무쿠 선수가 진짜 아쉽겠네요. 이게 딜템을 뽑을만 하면 자꾸 싸움이 바로 벌어져가지고 지금 도핑 이거 하다 보니까 강화제 때문에 지금 아이템 못 뽑았고요. 반박차 빠르게 한타. 자, 글쎄요. 여기서 캐스터를 잡히면 이거 반박차 빠른 한타 게시가 재밌었는데 설마? 자, 크라켓 이거 달리나요? 아니, 크라켓은 사실 좀 느리고 네. 이 친구들은 빠르잖아요. 이거 지금 랜스가 버텨주면서 깰 수 있다는 네, 건데 그러니까 크라켄도 뭐 공격 속도가 빠른 건 아니잖아요. 이거 도안이면 뭔게 이거 만약에 상대 보안 시간 내에 깨지 못하면 이거, 이거 바로 뭐죠? 그냥 역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죠? 깰 수 있는데 자, 캐스터를 깰 수가 있죠? 락사르마다 역전패. 설마 이거 역전패 정말? 이거 뭐죠? 이야, 지진의 G세컨드. G세컨드 반박자 빠른 한타가 병수를 만들었습니다. 와, G세컨드가 이 경기를 이런 식으로 이기나요? 네, 이전 주자와는 이제 약간 다르죠. 다시 원래 이제 많이 나왔었던 조합으로 갔습니다. 미나미 선수가 다시 출전을 이번에는 안 했죠.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거 이전에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캡틴들의 선 신발화 이번은 양팀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서로가 맵을 넓게 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요즘에 거의 모든 팀들이 장르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쪽에서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아야 초반부터 스노블을 굴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G세컨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네, 과감하게 주되 대신에 이제 포기가 빠르면 추가 성과를 더 이상 내주지 않을 수 있죠. 네. 조금이라도 상대 그래도 밀진 않았네요. 원래 보통 중립 내주게 되면 바로 레인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어떻게든 상대 CS 하나라도 못 먹게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쓰레기 빗나가면서 몇 대 맞은 레인스. 이게 에이스 게임이면 지금까지 캐스터 잘 쓴 거 아니에요? 스킷이 합류하면서
과감한 투자. 역으로 킬을 가져오는 7세컨드. 이건 진짜 과감한 투자였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3명이 레인에 합류해가지고 바로 한탈 연다? 이건 사실 진짜 도박입니다. 예. 실패했을 때는 정글 뭐 오히려 하장까지 좀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초강수였는데, 오, 지지미트 세컨드의 이런 그 승부수가 일단 한번 호기롭게 먹혔죠? 네. 이거 CS 다 먹어야 돼요. 위험한 정말. 킬도 내주고 CS도 다 놓치면은 네. 망하는 거잖아요, 레인전에서는. 그렇죠. 이전, 그 제가 누구라고는, 어느 팀에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이전 주차 때 약간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바론이 초반에 CS를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 시청하시던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을 좀 봤었는데, 예. 뭐, 모든 걸 가져가지 못한다곤 해도, 눈에 띄게 놓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7세컨드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어요. VC에서 노리고 있는데, 들켰죠? 들켰죠. 와 근데 뭔가 지진 유탈 세컨드도 V3와는 약간 다른 면으로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렌스가 렌스가 들어오는 적을 쳐냅니다. 아이고 내 눈. 저희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네. 자 어쨌든 렌스가 죽었고 그 전에 스카프도 죽었고 일단 락사라마다는 이전 장면에서 당했던 걸 바로 복수했죠. 맞습니다. 바로 이제 세 명이 합류해서 스킬을 이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이 보여줬었는데 대바나치아 되는 지진 유탈 세컨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뼈아픈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던 좀 아쉬운 순간이었고요. 대신에 락사라마다가 뭔가 그 복수는 진짜 금방 하네요. 자, 7세컨드가 출발은 좋았는데 크게 태클을 걸리면서 네.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안 맞는다. 네. 그리고 맞았을 때 팀원이 스킬로는 구원을 해줄 수 있죠. 대신 아이템으로는 아직 구원을 해줄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락사르마다가 일단 금강 한번 먹었고 네. 지금 주도권 잡고 있고 두 번째 포탑 체력 반이나 반 정도밖에 안 남았고. 와 근데 진짜 락사르마다 호전적이죠. 네. 메아리 이번에 포탑 바로 깼어요. 네. 메아리 자랑하러 왔죠. 네. 또 이게 캐스트롤의 힘이죠. 그렇죠. 빠르게 포탑 철거하죠. 여기서 한 번 더 강타 또 넣을 수 있고요. 자, 7세컨드도 한타에 각을 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아요. 이거 약간 끌어들이는 느낌도 있어요. 적당히 끌어들였을 때 상대의 대열 무너졌을 때 역으로 한타 열 수 있기 때문에 타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잘 피해서 나가는 피크트. 근데 이거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찌르기만 잘 맞추고 팀원이 호응만 해주면 최소 1킬은 무조건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메아리도 뽑았겠다. 이 다음에 이제 PQP 선수가 이제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7세컨드 조금 더 집중해줘야 돼요. 네. 아, 이거 도관이 나오고 해버리면 이제 그 뒤에는 기회 진짜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지금 정말 약간의 너프가 이루어진 메아리가 여전히 핫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궁극기 두 번 활용할 땐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킬, 그러니까 쿨이 짧은 스킬을 메아리로 여러 번 쓰는 거에 대한 너프만 이루어졌다 저는 보거든요. 예. 그 절대 그 추가 시간이 이제 추가된 거? 이 정도? 대신에 큰 스킬을 썼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체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자, 절명시. 아, 근데 이거 자꾸 때리고 공포의 망령 들어가면 한 번 더. 와, 이거 뭐 와, 정말 무섭게 들어가네요. 공포의 망령이. 네, 등밀어서 고향 보내 줄 기세였어요. 그렇죠. 공포의 망령 때문에 7세컨드를 싸울 수도 없었어요. 이건 약간 좀 근데 대신에 반대로 봤을 때 락사나마다도 이번에도 그 느낌으로는 메아리 자랑이긴 했어요. 너희 그쵸? 아직 메아리 못 뽑았지? 사실 공포의 망령 이후에 뭐 킬을 낸 것도 네. 아니었고 그래서 G세컨드는 어쨌든 뒤로 잘 빠져나가서 다행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회일 때 지진 유탈 세컨드가 한타를 못 열면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이렇게 락사라마다가 아이템을 먼저 쓰고 스킬 쓰고 혹은 뭐 찌르기에 대한 대비를 아직 못하고 이런 의미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아니면 금강이라도 가져가면 모를까 현재 금강을 시도하기도 벅찬 그런 경기 양상이고 네. 자 정글에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양팀. 아 이제 결국은 반사왕과 딜러들은 다 뽑았죠. 이렇게 되면 캐서린을 때려봤자 지금 당장 내내 지금 찌르기 캐서린만 맞았거든요. 예. 근데 안 죽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비년 정리해주고 있는 캐스트롤. 그에 비해 무쿠 선수는 비타이 도끼만 먼저 뽑아놓은 이후에 추가 딜템까지는 아직 못 뽑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뼈아픈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던 좀 아쉬운 순간이었고요. 대신에 락사라바다가
뭔가 그 복수는 진짜 금방금방 하네요. 자, 7세컨드가 출발은 좋았는데 크게 태클을 걸리면서 네.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뭐 그래도 첫 번째 포탑 한번 내주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아, 그렇죠. 예,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랜스가 요즘 이제 유행하기도 하고 고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결점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찌르기가 맞췄을 때의 임팩트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데 그 찌르기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도주를 위해서 쓰게 되면 후들레이가 엄청 길게 걸리잖아요. 이때 너무 취약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렌트를 보면 안 가져가기에는 또 아까워요. 네. 모두 팀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이제 근데 이게 또 가져간다고 승률이 좋진 않아요. 오오오오! 딜 몰아주는군요. 일단 랜스는 빠졌어요. 아 근데 흑기 또 아 쌤이 오래 터뜨리지 누적시키지 못할 정도로 다 지금 락사르마다의 대응이 거셌죠. 네. 자 락사르마다가 G세컨보다 호흡이 좋아요. 자 레인 쪽에서 푸시하고 있는 락사르마다 일단 흑기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 근데 이거 1차부터 꽤 체력 많이 빼놨거든요. 근데 랜스가 체력을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여기 묶여있으면 손해가 이어집니다. 바로 카정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처럼. 자 일단 세 번째 몸 빼앗겼고요. 네, 딱 하필 깨툴키를 미리 이제 먼저 써버렸기 때문에 좀 이제 스틸을 시도할 수 없었죠 무크 선수. 자 그러나 대치 구도에서 조금 더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쪽은 락사르마다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1차 포탑 파괴된 상황에서 포탑은 밀리기는 했지만 대신에 이거. 와, 이 캐스럴의 데미지 상당한데요. 네. 아 이거 때리고 보니 하필 캐서린이네. 예. 안 죽죠 캐서린은 잘 지금 타이밍에. 캐스럴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아쉬운 전투가 되면서 G세컨드가 오히려 자 역공을 펼치지 못했고. 또 다시 압박. 이번에도 탈출 못하게 하고 포탑 붙여주고. 바티스트의 어그로. 아 락사르마다도 지금 이 멤버가 있을 때는 확실히 정말 호전적이거든요. 예. 이거 지금 딱 이런 모습만 봤을 때는 웨이스 게이밍이 뭔가 그 킬각을 만드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방금 연속으로 만들어낸 킬은 아주 예술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포탑을 밀었을 때 또 추가 이득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무래도 금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금강을 먹으려는 움직임을 취하겠죠 락사르마다. 사실 여기서 지진 유타이 세컨드가 약간 초반에 손을 좀 몇 번 봤는데 이걸 한 번에 뒤지는 방법은 반대로 봤을 때 금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도 1차 포탑을 뭐 수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격차가 좀 있어요. 그렇죠. 케이스로 181개, 스카프 128개. 자 그리고 바티스는 58개, 이제 흑키스 83개. 네, 뭐 서로 합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30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나 한타에서 G세컨드가 자신감을 찾았어요. 아 이번에 이건 맞췄으면 바로 한타 열 수도 있는 그런 그 양 팀의 위치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스카프는 이제 딜템 충분히 다 뽑았고. 이전에 흑기덱에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딜템이 약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존재감이 좀 덜할 수 있었다라는 그 단점을 이젠 조금씩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젠 캐서린이라고 약간 안심 못해요. 자 폭질에 갖다 쓰면서 여기 그래도 목표의 망량까지 좋았어요. 자 흑기슬 순간적으로 녹여버렸고 자 빠르게 도망치고 있는 G세컨드. 야 이거 뭐 캐서린 언급 드린 게 약간 무한할 정도로 네. 확실히 메아리는 바로 이제 활용했을 때 그 한타력을 엄청나요. 스카프 코너에 몰렸어요. 네 순간 뽑아내는 이런 그 활력이 장난 아니죠 지금. 절명시 좋았어요. 아하. 자 랜스만 살아남았고요. 네 이거 지진의 G세컨드가 어떻게 쫓아가볼 만하니까 순간 지금 락사르마다는 원격 모았죠. 네. 모든 스킬 쿨을 다 기다리고 아이템 쿨을 기다렸다가 지금 방금 이 한타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자 폭진의 당타 그리고 공포의 망령이 같이 들어가니까 정말 무섭네요. 네 이게 이제 따로따로 좀 약간 띄엄띄엄 펼쳐졌을 때는 이거 나름대로 상대를 해볼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몰아붙이니까 이거 거의 3-4초 만에 다 쏟아부었었죠. 자 그렇다면 레이스가 이것을 스틸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한번 맞고 거리를 주지 않았을 때 스틸 실패했죠. 네. 자 그리고 흑기 등장. 근데 이거 이번에는 좀 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경기를 끝낼 수 있을 정도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 억지로 시간 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비가 필요하죠.
찰락 사르마다가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자, 크라켓까지 오고 있고요. 아, 근데 무쿠 선수가 진짜 아쉽겠네요. 이게 딜템을 뽑을만 하면 자꾸 싸움이 바로 벌어져가지고 지금 도핑 이거 하다 보니까 강화제 때문에 지금 아이템 못 뽑았고요. 반박차 빠르게 한타! 자, 글쎄요. 여기서 캐스터를 잡히면 요 이거 반박차 빠른 한타! 이씨가 재밌었는데 설마? 자, 크라켓! 달리, 이거 달리나요? 아니, 크라켓은 사실 좀 느리고 네! 이 친구들은 빠르잖아요? 이거 지금 랜스가 버텨주면서 깰 수 있다는 네, 건데 그러니까 크라켄도 뭐 공격 속도가 빠른 건 아니잖아요. 이거 보안이면 뭔 게 이거 만약에 상대 보안씨가 내 깨지 못하면 이거, 이거 바로 뭐죠? 그냥 역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죠? 깰 수 있는데 자! 아 캐스터를 깰 수가 있죠? 락사르마다 역전패! 설마 이거 역전패 정말? 자, 이건 이제 약간 그런 말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야 아까 우리 메아리 있다고 보여줬잖아. 네. 왜 아직 데뷔를 안 하는 거니?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공패 망령까지 활용해주면서 이제 뭐 이전에는 약간 자랑이었다면 이번에는 킬까지 이어졌고요. 그렇죠. 아 이번 패배는 이번 전투 패배는 G세컨드 쪽에서는 너무나 뼈아픈데요. 그렇죠. 3차 포탑 밀리고 안에 있는 정글몹 다 뺏기고 다는 아니지만 중요 몹들은 좀 뺏겼어요. 여기서 이제 금강까지 가져가면 락사 아라바다는 스노블을 100% 다 굴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큼은 허용해서 안 되는 거고요. 아 맞았어요. 스카프 맞았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기회죠. 찌르기가 맞았을 때 캐스터 합류 3대 2구도. 자 여기서 추가 킬을 하나만 더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자 불똥 들어갔어요. 자 이런 다음에 캐스터를 못 잡아도 금방 가져가면 이득이거든요. 캐스터 자 캐스터까지 에이스까지 띄울 수가 있다면 더 이상적인 한타. 와 아이고 아 방금은 야 에이크리어스 아 근데 이거 방금 깨톨키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서 네. 약간 좀 뭔가 순식간에 뭔가 이상한 그림이 나올 뻔했는데 그렇죠. 뭐 흑개만 죽는 상황에서 보초 가져가고 금관까지 가져가면 이상적인데 아 흑깃이 이럴 때 전사한 게 좀 아깝네요. 네. 자 엔지니어스가 죽기 직전에 흑깃을 데려갔고 네. 아 금강이라도 깔끔하게 G세컨드가 가져가면서 추가 포인트를 얻기만 한다면 글고를 많이 좁힐 수 있을 텐데 그건 네. 좀 아쉬워요. 여기서 그러니까 금강까지 가져갔으면 진짜 좋았던 게 무쿠 선수가 딜템이 나오다 말아가지고 존재감이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없었던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딜템까지만 나와준다면 생존을 위했던 템트리 이후에 이제 딜까지 결국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락사 아라마도 이제 여기에 좀 의식을 하는 상황이 이제 나왔을 텐데요. 추가의 이득에서 좀 아쉽네요. 꽉 차있는 금강이었어요. 그렇죠. 저걸 가져가야 네. 진짜 이상적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갔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고 있는 G세컨드 캐스터를 약간 위치상 멀 때 기회였던 거죠. 자 체력이 이번엔 빗나갔고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랜스 네 일단 이제 체력에 빠진 상태이긴 한데 락사나마다도 이 정도 체력이면 약간 불리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캐스터럴에 먼저 포킹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시도합니다. 자 과감한 시도 보여주고 있어요. G세컨드 일단 지리는 잘 깔아뒀고요. 자 락스도 이거 빼앗겨선 안 되겠죠. 자 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빼앗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빼앗 강타. 우리가 이제 빼앗자. 자 역으로 오히려 금강을 아 스타프가 먹었어요. 오 그러면 3타까지 자 아래쪽에서 캐스터럴 딜. 근데 이거 빠질 거면 확실히 빠지고 한타 열 거면 확실히 열어야 됩니다. 자 락사르마다 약간 어중간하면 안 돼요. 자 피하기 일단 했지만 자 공격 타이밍 좋아요. 스카프 하드킬 할 수 있죠. 자 G세컨드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왕감을 한번 버티긴 해도 이미 거리 좁혀졌어요. 네 자 슬로우 계속 걸려서 도망가기 어려운 스카프. 자 이거 이렇게 되면 글골 확실하게 좁혀 나가고 있죠. 그렇죠. 금방부 방금 팀이라는 점 이 점을 조금 더 이번에도 약간 다른 뭐 선수 조합이긴 해도 보여준다면 뭐 또 다른 느낌의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락사르마다 경기에서 에이스게이밍을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에이스게이밍이 사용했던 픽을 그대로 락사르마다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정말 준비한 게 우연히 일치로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따라한 건지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락사르마다 대 GG 뉴타입 세컨드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벵글로리 어텀 스플레이원 2주차 락사르마다 대 GG뉴타입 세컨드의 첫 번째 경기 시작했어요. 자 황영재 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엔지니어스 선수가 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서는 지지미탈 세컨드는 이전 주자와는 이제 약간 다르죠. 다시 원래 이제 많이 나왔었던 조합으로 갔습니다. 미나미 선수가 다시 출전을 이번에는 안 했죠.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거 이전에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캡틴들의 선 신발화. 이번은 양팀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서로가 맵을 넓게 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요즘에 거의 모든 팀들이 장르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쪽에서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아야 초반부터 스노블을 굴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G세컨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네, 과감하게 주되 대신에 이제 포기가 빠르면 추가 성과를 더 이상 내주지 않을 수 있죠. 네. 조금이라도 상대 그래도 밀진 않았네요. 원래 보통 중립 내주게 되면 바로 레인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어떻게든 상대 씨 하나라도 못 먹게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쓰레기 빗나가면서 몇 대 맞은 레이스. 이게 에이스 게임이만 지금까지 캐스트 잘한 거 아니에요? 흑기시 합류하면서 역으로 킬을 가져오는 G세컨드. 이건 진짜 과감한 투자였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3명이 레인에 합류해가지고 바로 한탈 연다? 이건 사실 진짜 도박입니다. 예. 실패했을 때는 정글 뭐 오히려 이제 하장까지 좀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초강수였는데 지지미터 세컨드의 이런 그 승부수가 일단 한번 호기롭게 먹혔죠? 네. 이거 CS 다 먹어야 돼요. 위험한 정말 킬도 내주고 CS도 다 놓치면은 네. 망하는 거잖아요. 레인전에서는 그렇죠. 이전 그 제가 누구라고는 어느 팀에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이전 주차 때 약간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바론이 초반에 CS를 너무 못 먹어가지고 했다고 해도 좀 비슷하게 따라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앞서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락사르마다. 하지만 G세컨드 뭐 스카프라는 존재 방어하기도 좋아가지고 네. 뭐 충분히 후반까지 이끌어 간다면 역전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가니를 생략을 하고 일단 캐서린의 메아리를 바로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건 랜스의 찌르기를 절대 안 맞을 거라는 각오죠? 지금 전체적으로 찌르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린 보고 피하겠다는 겁니다. 자, 문자비한 치격 찔렸지만 자, 궁으로 빠져나오는 자, 크리터! 흑기. 그래서 한번 맞췄을 때 그리고 위쪽에서 캐슬러가 스카프를 만나 위쪽에서 1대1 스카프가 녹아버렸어요. 게다가 이거 캐슬린이 위험한 타이밍에 그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찌르기에 취약한 상태인데 이걸 또 공포의 망령으로 그냥 스킬 하나로 뒤집어버렸고요. 네. 자, 스카프가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포탑 자, 막아낼 수 있을지 이게 3대3이면 그냥 어떻게든 찌르기 한 번만 맞추면 충분히 변수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뒤에다가? 제가 빠지는 용도로 쓸 건가요? 찌르기를? 이건 이제 약간 앞으로 쓰려고 하다가 잘못 나간 건가요?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해서 백무빙을 치려고 했을 때 가끔 저런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 스킬을 취소 못했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손해를 보고 있는 G세컨드. 네. 자, 락사르마다가 자, 꽉 차있는 금강까지 먹어야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이 사실 진짜 좋은 기회였던 게 락사르마다가 지금 랜스에 대해서 좀 취약한 타이밍에 어떻게든 한타 한 두 번 정도 이겨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타이밍에 한타를 열어서 뭐 킬을 만들지 못하면 지금이야 도가니도 없고 반사명갑도 한 명만 뽑았지만 시간 조금만 지나면 결국은 락사르마다 그 아이템을 아예 안 뽑진 않을 거거든요? 늦게라도 뽑을 건데 그때가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귀 없습니다. 락사르마다가요 지지 유세컨드가요. 네, G세컨드가. 네, 지금 타이밍에 예. 어떻게든 뭐 랜스의 찌르기가 먹혔을 때 그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타이밍에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락사르마다가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 귀가 좀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예, 제가 팀을 헷갈리신 거죠. 중간에 멘트를 생략을 한 거죠. 예. 이렇게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G세컨드가 G세컨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네네. 자, 역전을 못하는 경기는 아닌데 자, 이렇게 되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이 엔지니어스 선수의 이 캐스트롤을 보더라도 아이템 보면 진짜 과감해요. 진짜 나는 절대 찌르기 안 맞는다. 네. 그리고 맞았을 때 팀원이 스킬로는 구원을 해줄 수 있죠. 대신 아이템으로는 아직 구원을 해줄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락사르마다가 일단 금강 한번 먹었고